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월 4일 월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발생하며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PTC 히터, 테슬라 납품 부각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엔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하반기 미국 진출 기대감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국내 12전환 추가 상장 공시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넥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지트리비엔티 같은 경우에는 총 550억 원 규모의 3호 12발행 결정 소식 등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1월 4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1월 30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케미칼이나 AB프로바이오, 캐몬, 진 매트릭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최근 국내 영상 제작사가 킹덤에 이은 스위트홈의 흥행으로 업종 전반에 대한 리레이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이콘텐트리 자회사의 증자 소식도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전일 장 마감 후에 종속회사 JTBC 스튜디오 주식회사가 운영 자금 확보 목적으로 샤토 홀딩스 유한회사 텐젠트 출자 법인을 대상으로 종류수 24만 925 26주 약 4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신증권은 제이콘텐트리에 대해 텐센트가 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텐센트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대상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텐센트 OTT와의 동시 방영 추진 등 중국 시장 진출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인 캐리소프트나 뉴, 버킷스튜디오, 제이콘텐트리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건설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신영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스피 멀티플 상승, 유동성 저금리에 따른 건설 업종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지만, 2020년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 분양성과 등 긍정적인 대외 환경에 대한 확신도 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2021년은 공공 물량을 포함해서 분양 물량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편,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전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내년도 설 명절 이전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며,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관련주인 남강투건이나 삼부터건, 사모개발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1월 4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